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에 의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원이 환경변화의 요인 중에서 제6장 공기, 토양, 물의 오염의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공기와 토양과 물이 어떤 물질로 오염이 되고 어떻게 오염이 되며 그 오염물질이 이런 생물이나 인간이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오염물질이 생기면은 그 오염물질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규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통제를 해서 우리한테 나쁜 영향이 오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 와서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을 규제한다는 것은 오염물이 무엇인가를 찾고 오염물의 종류랄지 양 같은 걸 해서 그 영향이 인간한테 어느 한대 이상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오염물을 조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염물을 이를 규제를 하려면은 그런 환경 규제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떤 오염물이 있고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오염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오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 오염을 방지를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그럴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오염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발생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탄산수가 나온다면 탄산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존이 생긴다면 오존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 오염 발생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염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오염 발생지가 쉽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 공장 굴뚝이 오염 발생지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배기가스가 나온다. 그럼 자동차 머플러가 그 오염 발생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공기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선화질소가 어디에 생겼는지 그걸 알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오염 발생지를 확실히 아는 경우도 있고 오염 발생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그런 발생지를 갖다 확실히 아는 것 또는 아 이것이 오염 발생이다 그렇게 지정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점원 오염이라고 합니다. 딱 지정을 해서요. 점원 딱 어떤 지점을 정해 가지고 이것이 오염 발생지의 원천적인 장소다. 점원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전문 오염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 굴뚝이랄지 어떤 터널에서 나왔달지 어떤 도랑에서 또는 자동차 엔진이다 또는 어떤 샘에서 나왔다 이렇게 딱 하니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갖다가 점원 오염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오염의 상태를 점원 오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서 지금 굴뚝에서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공장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오염을 단속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오염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해서 측정하고 조사해서 그것이 어떤 수준 이상이면은 예를 들어서 벌금을 물린다거나 이 공장을 폐쇄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점원 오염은 딱하니 여기가 오염 발생지다 하고 지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것은 또 오염이 발생된 것보다도 오염물질이 도착한 그 지점에서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런 오염을 비점원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염 도착지에서 측정하니까 이게 발생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 발생지를 알아서 뭐 처벌을 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막거나 규제를 하거나 할수 있는데 그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소유라면은 예를 들어 공장이 개인 소유라면 개인한테 기업이라면은 기업한테 이런 규제를 하는데 이런 점원 오염이 아니고 비점원 오염일 경우는
이곳에 지금 오염이 됐는데, 이 오염물질이 어디서 왔는가를 갖다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할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누구한테, 개인한테 또는 어떤 기업한테 부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시민이, 어떤 시민이 다 그걸 세금으로 나누어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런 비전문 오염을 갖다 감소시키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전문 오염은 딱한 이걸 지정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비전문 오염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감소를 시키려면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 또는 인류 같으면, 지구 전체 오염 같으면 인류 전체에 그런 개인적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자각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자는 그런 행동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민이나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이것을 줄여나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딱 시정을 해서 어디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많은 그런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왔다고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돼서 환경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비용은 국민이,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이런 오염이 야생생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생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야생생물 자체들이, 가축 말고도 야생생물 자체들이 우리의 그런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의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또 변화시키는, 좋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야생생물에 어떤 이런 오염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하겠는데, 우선 DDT 있죠? DDT는 아주 위대한 그런 발명이었습니다. DDT가 없다면은, 이런 강력한 살충제였는데, 살충제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곤충한테 많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특히 모기 같은 것을 갖다가 박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DDT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독수리 같은 거, 맹금류, 독수리 같은 것에 알을 나중에 보니까 알에 껍질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게 나중에 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맹금류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DDT를 써서는 안 된다. 이제 여러 선각자들이 또 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반대하고 이걸 또 설득을 하고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진국에서부터 DDT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사용 중지를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상당수가 사용이 돼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후진국 같은 데서는 모기를 박멸할 때 이걸 안 쓰면은 어려우니까 모기 발명제로 아직도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약품을 처방을 받으면 그 약을 모두 다 드십니까? 남는 약은 없는가요? 어떤 건 처방을 받는 것도 있고 처방받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마 각 집에 지금 한 무더기씩 그런 약이, 먹지 않은 옛날에 날짜가 지난 또는 먹다가 남은 그런 약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잘 내버리는 사람들 있지만, 이걸 그때그때 내버린달지 모아서 버린달지 하면은, 사실은 이런 약들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약을 약국에 가져다 주면은 그 약국에서 제약회사한테 남겨서 이렇게 약을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귀찮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스테로이드랄지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무섭거든요.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는 나중에 야생동물의 그 생체 발달을 방해합니다. 방해해가지고 이게 이제 먹다 남은 그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이 이 야생 생물한테 그게 들어가서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공기 중 이런 것은 공기 중보다 물 속에 많이 들어가겠죠?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갖다가 야생 생물이 식물이 흡수하고 그걸 또 다시 동물이 먹거나 또는 그 물을 야생 동물이 먹거나 하면은 결국 이런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 같은 것은 그 생물에 그걸 마신 생물의 생체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DT 말고 저방화약품 말고 또 중금속이 있는데 중금속은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제일 흔한 중금속이 뭡니까? 납중독을 염려하죠. 납중독. 사실은 납중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을 만들 때 분이죠.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걸안 씁니다만은 이런 분에 납성분이 들어가서 얼굴을 하얗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표면을 갖다가 이 살갗을 갖다가 하얗게 하는데 이런 납분을 썼지만은 그것이 그 표피를 또 흡수가 돼서 체내에 납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그런 걸안 쓰고 있죠. 납이 들어간 분을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납 말고도 수은 같은 건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중금속이고요. 그 다음 앞에서 4개 정도는 왜 쓰면 좋겠다고 했었죠? 납하고 수은하고 카드늄, 그 다음에 크롬 이런 중금속들, 이런 중금속은 생물체, 특히 야생생물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야생생물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생물을 우리가 수렵할 때, 총으로 잡을 때에 그총 아래, 그전에는 납총알을 썼습니다. 납총알을 썼는데, 왜냐면 납이 무거우니까요. 그러고 총알을 만들기도 좋으니까 이렇게 납총알을 썼는데, 납총알을 써서 그런 야생생물을 죽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걸 이제 회수를 할 수도 있고 회수 안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야생생물의 체내에 납이 쌓여가지고 먹이사슬로 결국 그 중독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으로 쏴서 잡은 어떤 꿩이 있다고 그러면 그 꿩을 갖다가 사람이 먹거나 또는 여우가 먹거나 다른 게 먹으면 또 그걸 또 사람이 또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그 납에 그런 중금속이 이동이 돼가지고 결국은 중독을 일으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서는 납총알을 쓰들 못하게 하고요. 납총알을. 이건 이제 전쟁할 때는 사람한테도 쓰죠. 야생생물뿐만 아니라 납총알 대신에 철총알을 쓰도록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광은 폐기물, 납광산이랄지 수은광산에서 이걸 채취하다가 일부 폐기물이 나오면은 거기에서도 납이나 수은이 나와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거나 토양에 들어가거나 해서 우리의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물산성화는 제일 대표적인 게 황산화물이죠. 황해 산화물, SO2, SO3 같은 거. 또 질소의 산화물, NO, NO는 공기 중에서 NO2로 바뀐다고 그랬죠. 물하고 만나면 제2차 오염물인 질산이 됩니다. 황산, 질산, 탐산, 탄산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들어가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물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산성비나 산성눈으로 떨어지고 그게 어디에? 이런 광산이나 이런 배수 같은 데 가면 호수랄지 또는 땅을 갖다가 수증이랄지 토양이랄지를 갖다가 오염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그런 수증생물의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되고요. 또 이런 산성이 좀 강하면은 동식물이 살 수가 없죠? 인간도 산성이 강하면 못 삽니다. 중성 상태에 사는데 아주 약한 산성, 약한 염기성에서는 알칼리성에 살수 있지만은 산성이 좀만 진해지면은 인간이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죠. 야생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언론계에서 방송 같은 데서 좀 들어봤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목동 1단지에서 제가 한 10년 살았습니다. 서울 목동 1단지에서. 그때 목동 1단지에서 데모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목동 1단지에 보면은 아주 높은 굴뚝들이 몇 개가 있죠. 그것이 열병합발전소의 그런 굴뚝입니다.
서울 시내에는 그런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들을 갖다가 모아서 거기서 태워가지고 열병합 발전을 해서 온수, 목동은 전부 다 그런 열병합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온수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데 그 온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폐기물 중에 종이랄지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을 태울 때 그런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또 이걸 제조할 때, 플라스틱 같은 걸 제조할 때도 다이옥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옥신은 동물 지방에, 인간도 몸에 지방이 많죠? 지방에 축적되고 문제는 이제 농축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들어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이제 이게 자 계속 공기를 통해서든 물을 통해서든 이렇게 들어오면은 야생생물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오면은 그게 몸에 축적이 돼서 이것도 암과 번식장애를 일으킨다. 인간이나 생물의 제일 무서운 것이 이런 번식장애가 무섭죠? 기형아를 낳게 한다거나 또는 불임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태우면은 쓰레기 같은 것을 태우면은 여기에서 다이옥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기름, 우리가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죠. 한참 시끄러웠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재건이라고 온 국민들이 나와서 정말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따뜻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영향이 남아있답니다. 완전히 되질 않고요. 그런데 기름이 유출되면 아주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선 주변에 있던 고기들이 다 죽죠. 독살이 됩니다. 독살이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새 같은 것들이 기름에 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저체온증이 돼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해외에 그 소식에 보면은 이런 기름 유출 지역에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그 새의 털에 묻어있는 기름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처참하게 그 기름에 절어서 죽어가는 그런 새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저의 기름방울이 이런 어류나 갑각류들을 갖다가 질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종양이 생기거나 번식장애를 하기 때문에 이 기름은 야생생물에 아주 파괴적인 강력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름제 띠면 기름 띠죠? 기름이 물 위에 분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 기름 무서운 것이 딱하니 어떤 한 방울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쫙하니 퍼지죠. 넓은 지역에 그런 오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거하기도 쉽지 않아서 야생생물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음이나 빛공해 같은 건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했죠. 옛날에는 소음이나 빛공해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런 뭐 소음도 별로 없었죠. 요즘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자동차 소음 아닙니까? 자동차 소음이 제일 우리한테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은 아주 높은 그런 방음벽들이 세지는데 어떤 데는 이제 보기도 사납고 별로 좋지를 않죠. 그다음 비행장 같은데 비행기 같은 그런 소음들, 이런 교통수단의 소음이 제일 많은데요. 그 다음에 빛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변에 밤에 자는데 헤드라이트에서 쫙 흔히 빛이 나오죠. 또 문제는 대도시에 보면은 밤낮이 뭐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네온사인도 많고, 특히 그런 네바다, 또 이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그런 큰 도시에는 이런 빛공해가 엄청납니다. 인공위성의 사진을 찍어보면은, 남반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빛이 많은 형태가 되어 있고, 북반구는 새카맣습니다. 새카맣다는 것은 그런 야간에 이런 전등을 쓰는 지역이 전기가 없으니까요. 부족하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잘 때에 완전히 이런 빛을 차단하고 자야 멜라토닌 같은 것이 우리 몸에서 추출돼 가지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때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 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있고 하면은 뭐또 문제가 되냐면은 박쥐나 곤충, 철새 같은 것은 이런 음파로 어떤 때는 이런 가청의 음파가 아닌 다른 음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음파를 통해서 이런 방향을 잡고 그러는데 청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이 너무나 밝고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결국 거기서 살지는 못하고 주거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를 포기하고 그러고 이런 야생생물의 번식 기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방향을 잃어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한 것들이 이런 소리와 그 다음에 빛의 공해에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영향화는 이제 뭐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몇 번을 했으니까요. 부는 뭡니까? 부자가 된다는 거죠. 영양화. 영양화가 풍부한 영양화가 돼가지고, 뭐 때문에? 수중에 비료를 할지, 세제를 할지, 유기, 배기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게 식물의 영양소입니다. 식물의 영양소가 증가하면은, 그 호수나 강에 있던 조류가 증가를 하고, 산소 고갈에 대해서 결국은 생물이 살을 수가 없게 된다고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침전물. 침전물은 이제 공사장이나 농사에서 그 침식된 침전물이 하수를 거쳐서 이제 호수랄지 바다에도 대부분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다에 나가죠. 바다랄지 강이랄지 이렇게 쌓이면은 그이 호수나 그 강의 산란 장소가 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침전물 때문에 바닥에 있는 수생생물이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호수 같은 건 오랜 동안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얕어지고 얕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뭐 평평하게 될 정도로 수백 년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렇게 쌓이는 걸 갖다 침전이 쌓이는 걸 침리라고 그럽니다. 침리가 쌓이면은 결국은 호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호수에 살던 생물은 어딘가 다른 데 거처를 서식지를 찾아야 되겠죠? 다음에 이런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 인간 활동의 그런 생산물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우리 가정에서도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죠, 사실은. 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에 뭐한 봉지씩 일지 몰라도 천 가구가 사는 아파트에는 천 봉지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는 더 나올 것이고요. 시골에 가옥이 띄엄띄엄 있는 그런 데서는 쓰레기 같은 게별 문제가 안 되죠. 나오면 거기서 좀 처리하거나, 사실 이건 태우면 안 되는데, 소각을 하거나, 왜냐면 태우면 아까 얘기한 그런 다이옥신 같은 나쁜 물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아서 잘 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매립하는 겁니다. 갖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또는 갖다 버리는 것이죠. 어디 한적한 야산이랄지 주변에 또는 뭐 계곡이랄지 또 해안 지역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은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바리선 같은 데 실어가지고 저만큼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다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바다는 뭐 한없이 크다고 생각했고 바다에다 쓰레기 버리면은 그건 표도 안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차츰 인구가 증가하고 버리는 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수산 자원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살던 고기들이 없어진다거나 기형적인 고기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런 유엔에서 국제기구에서 협약을 해서 이런 해안에 쓰레기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의 그런 노력이죠. 따라서 지금은 바다에다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몇년 전부터 이런 바다에 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염 발생의 근원적인 것을 막는, 금지시키는 그런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립을 할때 제일 흔한 방법은 위생 매립이라는 겁니다. 위생 매립. 위생 매립은 어떤 마을이 있으면,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 주변, 도시를 아주 가깝게는 힘들겠죠? 좀 먼데. 예를 서울 같으면 지금 상암 찍고 있죠? 상암 찍고 거기에 아주 커다란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죠?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가 모이고 해서 지금 상암 쪽에 그 산이 돼 있죠? 높은 산이 돼 있는데 그 산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쓰레기가 모여서 됐습니다. 그게 난지도라는 거였습니다. 난지도. 그러니까 쓰레기가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몇십 년 전에는 서울 주변에 그 결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난지도가 서울 중심부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더널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지역이랄지, 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런, 야산이랄지, 어떤, 구멍이랄지, 협곡이랄지, 이런 데 주거니,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도저가 그 쓰레기를 옮기면서 다지죠? 다져갖고, 어떤, 지역에 쓰레기가 더 이상 버릴 수가 없게 되면은, 그에다가 이제, 흙이랄지 모래랄지 플라스틱을 싹 그냥 덮습니다. 덮어가지고 그 쓰레기들이 난리에 날리고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 위생매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별로 위생적인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위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는 그래서 플라스틱 그것이 완전히 감싸게 한다고 그러면은 빗물이 이제 안 들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빗물이 들어가서 그 쓰레기에 있던 다이옥신이랄지 수은 농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 물에 녹아갖고 밑으로 질질 새 나옵니다. 그걸 침출수라고 합니다. 침출수, 침출수가 생겨가지고 그 침출수는 이제 다시 모아서 그걸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해서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거나 하는데요. 또 매립지에 가면 이제 박테리아가 이런 여러 유기물을 갖다 분해해서 메탄 가스를 만듭니다. 메탄 가스. 그러니까 지금 난지도에 가면은 그런 파이프들이 박혀 있는데 그 파이프들은 뭐냐면은 이 메탄 가스를 수집하는 그런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에 메탄 가스를 수집해서 그걸로 또 이용을 하거나 양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메탄 가스가 나오게 해서 그냥 불 붙여서 태워버리고 끝나고요. 그다음에 양이 많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발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온수를 만든다거나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나 화수소 같은 그런 가스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모아갖고 처리를 해서 폐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매립지, 큰 매립지가 이제 매립을 해서 나중에 최종 다 이런 플라스틱이나 섬도 덮은 그런 상태의 그런 하나의 매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매립보다는 좀더한 수준 높은 안전 매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전 매립은, 위생 매립은 일반 쓰레기, 가정용 쓰레기랄지, 한 그런 일반 쓰레기들을 갖다가 처리할 때 쓰는 것이고, 안전 매립은 유해원 쓰레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무슨 유해원 물질이 많았어요. 유기염이 많더랄지, 무기산이 됐달지. 그래서 유해한 쓰레기 있을 때는 그 유해한 쓰레기를 다 분리해서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그러고 그 위에 덮은 점토랄지 플라스틱이 좀더 두텁게 안전하게 덮게 하는데 또 이건 왜 그러냐면 유형별 쓰레기 유해한 그 쓰레기를 갖다가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유기산 산이랄지 또는 이것은 뭐 식물에 유해한 영양분이랄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유해한 쓰레기를 특별히 관리해 가면서 매립하는 것을 안전 매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위생 매립과 안전 매립이 뭐가 문제냐면은 자꾸 인구 과밀적에 우리나라같이 땅이 그런 작은 나라에서는 서울 같은 주변에 다 인구들이 뭐 과밀이 돼 있죠. 그럼 어디 여유 있는 땅 이런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쓰레기는 많이 나오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데는 없죠. 그래서 서울에서 가끔은 그 쓰레기 때문에
뭐 경기도 오고 인천 오고 이렇게 뭐 전쟁을 하기도 하죠. 전쟁을 하기도 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매립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거기에다 할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를 갖다 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예, 그 쓰레기를 갖다가 재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다 아파트에서 그 쓰레기를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하죠. 그러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모으고요. 예, 그 다음에 연소될 쓰레기는 또 따로 모으고. 그럼 연소될 쓰레기는 어디로 가서? 열병합 발전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원으로 쓰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모아가지고 가축의 사료 같은 걸로 쓰거나 비료를 만들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그걸 모아서 다 재활용하니까 그렇게 되면 쓰레기 양이 아주 최소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대전으로 이사 가서 지금 도안지구라는 곳에 사는데 여기는 쓰레기를 그렇게 다 분리해서 자동으로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클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런 통에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그것이 벨트로 해가지고 한 지역에 다 모여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게 최첨단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이런 우리의 의식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본이 다본이 좀 모이면은 이 쓰레기를 최소화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줄수 있으면 다쓸수 있으면 좋겠죠? 다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다 연소시키고 다 가축 사료를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은 다 그렇게 못 얻더라도 최소화해서 우리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현재 많은 그런 시도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립 쓰레기 문제지만 아까 침출수라고 그랬죠? 겉에 점토나 모래로 덮지만은 그 위에 빗물이 스며가지고 이런 유기물이랄지 다이옥신 좀 이런 것이 녹아갖고 밑으로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새들어갑니다. 그게 지하수로 새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하수로 새들어가지 않도록 밑에다가 수집되는 장소를 잡아서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염 기체 방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메탄가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황화수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립지에서 인간한테 해로운 그런 가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매립장으로 뭐 아주 대규모의 그런 차량들, 쓰레기 운반 차량들이 뭐 끊임없이 다녀야 되죠. 가서 버리고 또 오고 하는데, 이 쓰레기 운반 차량이 다니면서 그런 뭐 시끄럽게 소음을 낸다거나 또 먼지를 낸다거나 소음이나 먼지를 낸다는 것도 큰 문제죠. 보기도 좋지도 않고요. 따라서 이런 쓰레기를 갖다 절연하는 방법은 매립이 제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매립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립을 안 하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은 소각을 시키는 소각이라는 건 불태워버린단 말이죠. 불태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소각로에다가 한 1000도씨 이상 온도를 높여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면은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 같으면은 그 소각로 그 쓰레기를 태우는 화로 녹아 있죠. 소각로에서 이걸 다 쓰레기를 집어넣고 태우면은 그 내부 온도가 1000도씨 이상 되니까 웬만한 건뭐다 타버리죠. 플라스틱이며 섬유며 의복이며 뭐 모든 거 가죽이며 모든 게뭐다 타버립니다. 타버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쓰레기를 갖다가 부피가 100만큼 가져가면은 85%는 다 연소가 되어 기체로 다 날아가 버리고 한 15%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한 7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어버리죠. 그럼 쓰레기 양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한다기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양이 한15% 정도로 이렇게 대폭 줄어버리죠. 그럼 그 줄은 것은 다시 갖다 매립을 하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대개 뭐로 되냐면은 열과 기체, 먼지 같은 걸로 해서 다 굴뚝으로 빠져나가죠? 그렇게 하면 그때 발생된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거나, 그 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열병합발전소 같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에서요. 이게 이제 열병합발전소의 한 명인데요. 여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굴뚝이 굉장히 높아요. 굴뚝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목동에 보시면 지금도 있죠? 옛날에 목동 굴뚝에 비행기가 알아볼 수 있도록 얼룩덜룩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회색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가스들이 문제가 되겠죠. 오염할 때 앞으로 우리가 공기 오염할 때 무엇들이 문제가 됐습니까? 이런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문제가 됐었죠. 이제 소각시키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합소각이라는 겁니다. 복합소각은 다 섞어서 소각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가 어떤 가정에 쓰레기를 쭉 거니 모은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갖다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소각에다 씌우고 태워버립니다. 거기는 종이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플라스틱 있고 잘못되고 어떤 사람들이 뭐 쇳조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쇳조각도 있고 뭐 다른 유리 같은 것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섞는데 우리가 그 쓰레기 중에 상당히 많은 게 뭡니까? 뭐 휴지 같은 거죠. 종이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그리고 나무 같은 건 별로 뭐 있질 않지만은, 나무는 예를 들면 큰 가구들은 버리질 못하게 돼 있죠. 따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게 나왔기 때문에 쓰레기에 나무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는데 종이나 나무 플라스틱 같은 것은 아주 뭐잘 타는 그런 최고의 그런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한 것을 갖다가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거나, 그 다음에 그 열을 갖다가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거나 하죠. 그 다음에 면소음, 여기서 굴뚝에서 많은 미립자들이 나오는데 그 미립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정전기, 침전기가를 설치해서 그 연기를 갖다가 연기에서 나오는 미립자를 잡아서 다 모아가지고 연기에 그 미립자가 공기에 나가지 않도록. 왜냐면 미립자도 오염물질이었죠. 요즘 그런 아주 크기가 작은 그런 오염물질 입자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일기예보에 미세먼지의 농도까지 다 예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립자를 다 여기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소시키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85% 정도로 줄이지만 15% 정도의 그 재가 남습니다. 재가 남으면 재는 어쩔 수 없이 또 매립지를 갖다가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제가 옛날에 처리하기 전, 연소시키기 전보다는 좀, 독성이 좀 적었죠. 그러나 이것도 일부 독성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선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으니까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소각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죠. 분리수거할 때 적어도 유리하고 금속은 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플라스틱, 원래는 플라스틱도 뭐 종류별로 다 플라스틱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 하죠. 가정에서 이렇게 못 하니까 뭐 비닐하고 나머지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거나 플라스틱 전체로 하거나, 이제 각 시도에 따라서 이런 소위 재활용하는 분리하는 개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유리하고 금속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 분리를 하죠. 그럼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연성 쓰레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이랄지 뭐 나무랄지 플라스틱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태울 수도 있고 펠릿,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숯같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장소가 아니라 그 펠릿을 만들면은 여기저기 연료 같이 운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유해 물질을 분리해 주니까, 분리 소각에서 유해 물질은 따로 분리해 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일부 물질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분리수거, 분리수거하기 훨씬 좋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분리수거하려면 우선은 시민들의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협조해주면 분리하는 데는 돈이 안 들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분리하는 것까지를 다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분리해서 그 활용을 해서 재활용할 때 일부 돈을 건질 수는 있지만은 이 복합소각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소각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소각을 하면은 이 엄청난 연기, 먼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큰 문제죠. 오염물질, 이산화황, 산화질소.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것의 2차 오염물. 이게 물들과 반응해서 황산이 되고 질산이 되면은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금속이나 조각상 같은 걸 부식시키죠. 그게 큰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 오염물 같은 게 분출이 되면은 나중에 불임 같은 게될 수도 있고요. 생체 여러 가지 생리작용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소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각장이 있어야죠. 열병합발전소라 하더라도 열병합발전소를 지은다고 그러는데 열병합발전소는 어떤 아파트 단지 부근에 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물을 온수를 갖다가 아파트에 다 공급해야 되니까 저 멀리 몇십 킬로 떨어진 시골 지역이나 한가한 지역에다 열병합발전소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기만 발생한다고 그러면 전기만 생산한다고 그러면 뭐몇 킬로가 떨어져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온수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서 이런 열병합발전소를 하는 게 대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목동 1단지 주민들도 나도 그때 살을 때 1단지 살았는데 이 대모를 해서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해결이 되느냐면은 그럼 목동 1단지 주민들은 이 따순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굴뚝이 굉장히 높아서 그 다이옥신이 이 아파트에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쪽으로 아파트 저 상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고간 1단지 주민들한테는 그런 특혜를 주었다고 이렇게 합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근 소각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이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각을 하면은 깨끗하게 한 15%로 줄고 다른 걸쓸 수도 있지만은 매립에 비해서는 이게 소각하는 것이 경비가 더 듭니다. 매립에 비해서. 또 물론 이런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온 온수를 공급하고 그걸 회수를 할 수도 있죠. 일부는 회수를 했지만은 그냥 갖다 쓰레기를 어떤 매립장에다 갖다 버리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경비가 좀 적게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매립보다는 경비가 더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큰 관심사는 이런 오염이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게 뭐 야생생물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큰 그런 관심사죠.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게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도 알래스카 같이 뭐 띄엄띄엄 집이 있고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산다고 그러면 이런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오염물질이 자연의 그런 물질 순환작용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인간한테 어떤 큰 해를 끼치질 않으니까요. 그러나 현대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들이 모여 살게 되죠.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배출되는 그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물질,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니까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그런 오염물질, 이게 다량으로 방출이 되니까 결국 환경에서 그걸 자동적으로 분해를 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를 하고 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환경 파괴가 되는 겁니다. 환경 파괴가 되면 결국 인류의 건강 복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환경의 일부죠. 인간도 환경의 일부인데 그 주변 환경이 파괴가 되면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토양이 오염이 돼서 오염된 토양에서 오염된 식물을 먹으면 인간도 성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오염물질 중에 병원체가 있었죠. 병원체가 있어서
전염병 같은 게 이제 도는데, 요즘 같은 때뭐 전염병이 뭔 문제인가?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문제가 되죠.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더 저개발국, 뭐 후진국들에서는 아직도 이런 오염물에 의한 전염병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2,200만 명이 이런 전염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천연두,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생기죠. 폐렴이랄지, 독감, 백일의 이질, 요즘 와서 이제 에이즈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저 개발국에서, 에이즈는 선진국에서도 생깁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리고 이런 소위 후진적인 병이지만 어떤 때는 선진국에서도 갑자기 발병에 대해서 아주 난리를 칠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병에 걸리는 게 주로 어른보다는 아동입니다. 아동. 왜냐면 어른은 이제 살아가면서 면역력이 좀 생기고 해서 좀덜 걸리지만 아동은 면역력이 없죠. 없기 때문에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저개발국의 아동의 문제점들은 우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이 결핍이 되니까 전염병에 잘 걸리고, 그다음에 먹을 물.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물을 먹거나 더러운 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동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위생 조건이 나쁘죠. 집 안에 따로 어떤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병 봐가지고 밖에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걸리면 의료 처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많은 2,200만 중에 많은 병에 걸린 아동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박테리아를 확대한 건데요. 이게 옛날에는 몇십 년 전, 또는 1,200년 전만 해도 인간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런 병원균이, 어떤 병원균이 어떻게 우리의 병을 옮기고,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는 걸다 알아서 그걸 갖다가 백신도 만들고, 또는 약도 만들고 해서 이걸 대비를 하지만은,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인간이 한 전염병이 돌면은, 그래서 콜레라가 돌면은 한 지역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인구의 3분의 1을 쓸는다든지, 그다음에 패스트가 되면은 유럽의 인구의 몇 분의 1, 4분의 1, 뭐 5분의 1뭐싹 쓸어버릴 정도로 그런 전염병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오염입니다. 전염병에. 그다음에 화학물질은 우리가 중금속으로 얘기했죠? 중금속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납, 순, 또 가드늄, 또 크롬, 육각크롬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금속인데, 또 다이옥신 몇 차례 나왔죠? 그리고 다양하게 쓰이는 농약, 또 내분비 결환제, 우리 뭐 호르몬제랄지 스테로이드랄지 뭐 그런 것을 갖다가 약을 먹고 내버렸달지, 이런 화학물질들이 내분비 결환은 이제 결국은 내분비 결환은 뭐 생리작용 영향이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금속은 아까 얘기한 순, 납, 가드늄, 아세 비소 먹으면 뭐 이건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인데, 세슘이나 아세닉, 비소는 비금속인데, 이건 뭐 비상 먹는다고 그러죠? 먹으면 옛날 사약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금방 죽는 것이죠. 크롬이나 탈륨 같은 것도 이런 건 중금속이고, 이건 중금속은 아닙니다. 중금속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광산에서 이런 걸 채취할 때, 또는 무엇을 제조할 때,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납을 가지고 무엇을 물질을 만들 때, 이제 부산물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건 생화학대작용을 거쳐서, 이 생화학대라는 걸잘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한두 번 언급한 게 있는데, 생화학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에 오염물질이 쌓인다. 오염물질이 쌓이면은 그 식물에 쌓인 오염물질을 누가? 초식동물이 먹죠? 그럼 그 오염물질이 어디로? 초식동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으면 그 오염물질이 육식동물로. 그리고 또그 사람이 먹으면 사람으로. 그런데 그게 먹이 사슬을 거쳐서 체내에 축적이 되는데 계속 더 농도가 진해지겠죠. 축적이 돼가지고. 그걸
그렇기 때문에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확대가. 바다에서 오는 그런 참치 같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헐먼지든지, 또는 어떤 뭐 농약이든지 어떤 오염물질이 어디에서부터 식물성 플랑크톤에 시작해서 또 동물성 플랑크톤은 그다음에 작은 고기, 큰 고기, 또큰 고기 중에서 뭐 참치 같은 건큰 고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큰 고기는 이 작은 고기들을 먹고 사니까 갈수록 생확대가 돼서 나중에 참치에 그런 항생제랄지 내분비 결란제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돼서 그걸 우리가 먹으면 삶과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중독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냥할 때 쓰는 그 총탄을 갖다가 납탄을 갖다가 뭘로 철탄으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납중독이 되면 주의결핍증이 사라지게 생기거나 그다음에 뇌세포나 근육 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옥신 앞에서 몇번 얘기를 했죠? 했는데 이걸 다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이옥신은 제초제 부산물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쓰레기를 태우면 나온다고 그랬죠? 쓰레기에서 태워도 거기서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안정은 그런 화합물이고 큰 문제는 이게 환기에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적이 되고 그러면 이게 먹이사슬에 대해서 생확대가 되는데 생확대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식물에서 초식동물, 육식동물, 인간으로 가면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선천성 기형이 된다거나 야생생물의 죽음이 된다거나 우리도 인간도 이게 과다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형,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한테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월남전에서 이 다이옥신이 쓰였습니다. 다이옥신이 들어간 그런 화합물이 쓰였는데 고엽제라고 그래서 식물을 말려 죽이는 거죠. 특히 이제 나무 같은 거, 숲을 갖다가 말려 죽이는 건데, 그런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오렌지색의 그런 분말을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쫙 뿌려가지고 그 숲을 없애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군들이 월남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월남 사람들은 그 숲에서 잘 지리를 알고 거기서 잘 적응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미군들은 그 숲이 전쟁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뭐 불태울 수도 있지만은 에이전트 오렌지를 싹하니 뿌려가지고 그걸 숲을 없앴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파병된 월남전에 참견 우리 군인들도 우리의 선배나 그 어머니나 아니 아버지나 또는 형님들도 이런 에이전트 오렌지 고엽제를 맞아가지고 일부는 그때 당장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그런 생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이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에서는 이 월남전에 가서 에이전트 오렌지의 고엽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이것도 대모 많이 했죠. 피해를 본 사람들을 갖다 보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나중에 원우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특별한 병원 이용에 도움을 준다거나 나중에 죽은 다음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특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상당히 인간에게 본격적으로 해를 끼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그런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이 쓰이고 있죠. 그러다 요즘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유기농이라고 해서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농사법을 갖다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완전히 유기농으로 다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어쩌면 지구 인구의 반절 정도는 굶주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이나 비료를 쓰면은 생산량이 아주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질병을 갖다가 곤충 같은 걸 방제하기 위해서 이제 농약을 쓰는데, 그 농약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살충제 DDT죠. DDT. 그러면은 이런 농약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 그 다음에
풀을 죽이는 제초제, 그 다음에 균을 죽이는 살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구체적인 농약의 종류랄지 뭐 이름은 모르겠어도 농약이 그런 종류가 있다, 살충제와 제초제와 그 다음에 살균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있죠. 대표적인 농약이 DDT. DDT가 인류의 기여한 그런 공은 굉장히 큽니다. DDT가 없으면 지금 말라리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을 거예요. 모기 같은 걸 다 죽일 때 DDT를 썼고, 우리 어릴 때는 DDT를 품고 다니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마신 적이 있는데요. 아직 몰랐었죠. 그때는 DDT가 뭐고 어떻게 위험한가를. 그런데 이 농약이 아직도 매년 300만 명, 세계적으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농약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매년 22만 명 정도는 사망을 하고요. 그 중독에 의해서. 물론 이건 후진국이죠. 선진국에서는 다 농약을 살포를 할때 마스크도 쓰고, 그다음에 복장도 잘 갖추고, 장화도 신고, 그다음에 뿌리고 난 다음에 잘 씻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후진국에서는 그 없으니까요. 그 농약을 갖다가 DDT를 갖다 손으로 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마스크나 제대로 할수 있는 데는 좀 나은 형편이 거기 때문에 매년 300만 명이 중독하고 22만 명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부들이 많이 죽죠, 농부들. 그리고 이제 후진국의 그 농약 제조 공장에서는 거기에서 농약 제조를 하면서 후진국 같으면은 그런 시설이, 안전시설이 좀잘못 돼가지고 거기에 장기간 노출되면은 암이 발병한 확률이 훨씬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분비 결합물질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기형아가 되고 그 기형이 다시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심각하겠니까 그런 내분비 결합물질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고요. 실제로 1940년 이래 농약 사용 같은 것이 많아져 가지고 또 공기에 오염물질이 늘어나 가지고 남자들의 그 정자가 현재 약 40%, 100년도 안 됐죠?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40%. 아마 지금 이제 50%가 다 됐지 봅니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정자가 감소하는 게뭔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한번 섹스를 통해서 방출되는 정자는 아주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그 정자가 약 3억 개에 해당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 뭐 2억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이하가 나오면은 임신이 잘안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3억 개 정자 중에서 달리기를 해서 제 1차 거는 그 튼튼한 그 정자가 이제 수정이 돼서 발생이 되지만은 어떤 때는 두 개가 동시에 꼬리 놓으면은 그게 이제 쌍둥이가 될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숫자가 줄을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활동력도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생식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자죠? 정자인데 이게 뭐 한번 사정할 때뭐 3억 개, 2억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개만이 꼬린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적어도 2억,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3억 대 1의 경쟁을 뚫는다는 것은. 다음에 오염의 측정. 이제 오염물질을 규제하려면은 앞에서 오염원, 점원 오염원, 비점원 오염원, 오염이 어디서 생겼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하는 걸 갖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하는데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됐는가를 갖다 측정하는 제일 일반적인 단위가 ppm입니다. parts per million. parts per million. 100만 개당 몇 개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갖다가 100만 개로 나눠서 그중에 오염물질이 몇 개가 오염물질이냐. 그럼 3ppm 하면은 어떤 물질을 갖다가 100만 개로 나눴더니 그중에 3개가 오염물이다. 왜냐면 오염물의 양은 농도는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개 중에서 몇 개냐 이렇게 해야지 퍼센트로 할 수, 퍼센트는 몇 개로 나누냐.
100개로 나누죠? 100개 중에 100개다. 그래서 5%가 되면 100개 중에 5개다. 그런데 이렇게 100개 중에 5개가 되는 그런 오염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몇 개냐는 ppm이라고 보통 읽죠. 그러니까 ppm이 측정 단위가 되고요. 이 ppm은 또뭔 단위와 마찬가지냐면 1ml에 몇 마이크로그램이 있느냐 이것과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 이제 이건 부피로우니까 특히 액체 같은 걸 다룰 때 ppm은 액체건 고체건 기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쓸 수가 있고요. 이런 액체 같은 걸할 때는 1ml 부피 있죠? 에 거기에 몇 마이크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런 오염물질의 측정 단위입니다. 제일 이게 1ml에 몇 마이크로그램이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건 질량이죠? 마이크로그램은.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0.0000001. 예,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이건 용액 중에 용질의 농도. 소금, 저, 어떤, 용액 중에 오염된 물질을 떠온 그 용액 중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들었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다른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었나 할 때, 그 용질이 얼마나 들었나를 나타내는 게 밀리리터당 마이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ppm, 100만 개로 나누면은, 나눠서 그 중에 측정 물질의 개수. 이건 거의 단위가 없습니다. 밀리리터랄지, 그램이랄지 없으니, ppm 단위가 없습니다. 숫자입니다. 5ppm, 6ppm. 이렇게 해서 모두, 기체, 액체, 고체 모두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위고요. 1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가 1ppm이라 등가, 같은, 값이 같은 그런 농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농도의 측정과 이제 환경규제는 이런 아주 오염물질은 농도가 낮잡죠? 농도가 작습니다. 작지만, 작은 그런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수치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걸 어떤 생산 공장이라면 그 생산을 못하게 한다거나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거나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 조사에서 이산화황은 적어도 0.5ppm 이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했다고 그러면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굴뚝에서 나중에 이산화황을 농도를 측정해서 0.5ppm 이상이 되면은 그 굴뚝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벌금을 사용 못하게 하면 안 되고 할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오염물질 제거할 수 있는 비용에 쓸수 있도록 벌금을 물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염을 측정하고 측정한 오염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고 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상으로 공기, 토양, 물의 오염에 대해서 어떤 물질이 오염물질이고 그 오염물질이 어떻게 야생생물이나 인간한테 영향을 끼치고 이걸 어떻게 측정하려고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오염물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지구에 살지를 않으면 오염이고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사람이 살고 문제는 사람이 지구에 너무 많이 산다는 겁니다. 지구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도시가 생기고 밀집돼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인구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지금 현재 인구의 뭐 반에 반밖에 안 됐죠? 아주 작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다 몇백 명, 몇만 명, 몇천 명, 몇억 명,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70, 삼사하게 됐습니다만 인구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6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습 어신이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